1월 15일 교회 갔다가 애들 울산에 내려가기 전에 명절 새기 전에 머리 깎여서 오고 이러니까 지금 시간이 5시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 지금 현재 온도는 영하 2도고요. 지금 현재 먹구름이, 아이고, 화면상에는 잘안 잡히네요. 먹구름이 잔뜩 꼈습니다. 지금 교회 갈때 눈이 막 내리길래 제가 안에 들여놓을 걸이 생각을 후회를 많이 했는데요. 막상 집에 와서 얘네들 얼굴을 보니까 안 들여놓기를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얘네들은 추웠을 줄 모르지만 밖에 뭐 영하 2도면 얘네들한테는 아직 이른 봄 날씨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노숙을 하고 오늘 한번 보자. 얘네는 그 쌀인, 아침에 쌀인 눈처럼 이런 눈들이 왔거든요. 아무래도 얼굴에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녹은 것 같은데 얘네들 이제 안으로 들여놔서 단돌이를 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이 아니죠. 돌아오는 새벽에 영하 8도, 9도까지 가네요. 그래서 여기 아이들은 다 들여놓고 내일은 낮에도 영상이 아니라 영하 3도까지 갑니다. 얘네들을 들여놔야 될것 같아요. 춘맹금이 어디 갔나? 여기 밑에가 살짝 냉해 같은 느낌이 들죠?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 살짝 추웠나 보네요. 얘네들한테는. 어쨌든 이게 마지막에 한번 들여놓기 전에 한번 이렇게 찍어 봅니다. 여기를 빨리 들여놓고 다른 쪽 가서도 들여놔야 돼요. 여기까지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얘네들을 요런 큰아이들만 화분만 들여놓고까지 입꽂이는 못 들여놨는데요. 요 모습 바깥에 있다가 이제 너무 추운 곳에 온도차가 난다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노숙하고 바로 들어왔을 때 색깔은 이 안에 있으면 조금씩 빠지기 때문에 한번 기록에 남겨둔 봅니다. 와, 진짜 레드베리 맛나 보인다 이러죠. 바깥에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분 사이와 화분 사이에 얼굴이 있었던 아이들은 온도차가 좀 달랐는지 초록한 빛이 그대로 있고요. 이렇게 위에 아무것도 걸리는 거 없이 얘네들 얼굴이 밖에 있는 아이들은 아이고 반질반질 눈이 나죠. 한번 냉해 살짝 입은 것 같다 했는데요. 그 정도 냉해 입은 거는 얘네들이 회복을 합니다. 빨리빨리. 와, 왠지 산딸기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걸 하나 따서 입에 먹으면 진짜 새콤달콤하니 막 맛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오, 윤기 나고 막 어우 맛있겠다.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간절히 드는. 레드베리를 한번 찍어 봅니다. 바깥에 있었던 아이, 아유, 진짜 너무 이쁘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들은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거 빼서 찍어 보고 싶은데, 아, 지금 얘를 한 손으로 들었다 놨다 할수 없어요. 얼굴이 지금 겹쳐져서 있어서, 그렇게는 할수 없고, 요렇게만 보겠습니다. 아, 요 아이는 뺄수 있겠다. 아, 요거. 그린인 이그만데요. 밖에 있으면서 더 이뻐졌어요. 이쪽에 한쪽이 없죠. 요 잎을 떼서 입꽂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이고, 자꾸 이런 식으로 떼다 보니까 목대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그냥 떼지 않고 이렇게 놔둘까 해요. 혹시나 한겨울에 먹을 양식이 없을 때 얘가 하엽지면서 먹을 때 요쪽으로 했고 남는 거를 좀 먹어라 하고 그냥 놔두고 있어요. 만약에 봄까지도 얘네들이 아무 이상 없다면 이 꽂이 세 장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4장? 4장 해야 될것 같으네. 여기에 작은 자구가 하나가 나와 있었네요. 저는 자구가 두 개인 줄 알았는데 세 개네요. 이쁩니다. 이렇게 이쁘게 아가를 키우고 있는 그린이니그마. 아우, 용하다, 용해. 너무 이쁩니다. 아, 진짜 이쁘죠? 요 아이리 살짝 들여보내고 이렇게 빈틈없이 채워넣 이렇게 빈틈없이 채워넣다 보니까요. 한 손으로 잘못하다면 제자리를 하겠죠. 요 아이는 아, 못 나갔나? 이 아이 못 나갔어요. 이 아이 못 나가고 여기. 아, 얘 머리 얼큰이라서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애심인데요. 아, 나가기 전에는 정말 초록초록하기였어요. 근데 여기 나갔다가 며칠이야? 한 8일 정도 나가 있었다고, 8일, 9일 정도 나가 있었다고 이렇게 색깔에 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노숙하면 지금 한창 이쁠 텐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아이고, 너무나 안타깝죠. 구슬얼키 이쁜 모습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얘가
이쪽 면은 별로 색깔 물들지 않았어요. 이쪽 면은 창문 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렇게 안 됐고요. 이쪽에 이게 구슬얼키의 물들미죠. 와, 이쁘죠? 이쁩니다. 얼굴 보세요. 아가도 이렇게 키우고 있고 얼굴이 아가가 세 개였네요. 하나, 둘, 세 개. 하나만 더 달아주지. 여기 빈 곳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달아주었으면 하는 수영입니다. 목대가 자꾸 길어져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쁘다. 이 아이도 조심해서 내려야 됩니다. 아니면, 아이고, 다른 아이한테 얘가 얼굴이 자꾸 걸려요. 걸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요렇게, 아유, 너무 이쁘죠? 페리도트는 물이 들고 안 두고가 아니라 얘는, 아우, 나가지 않을 때부터도 이쁘긴 했었죠. 근데, 뭐야? 찢어진 거야? 아니지? 꽃대가 여기저기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유, 이쁘죠? 요렇게 단단한 모습으로 자라주는 게 페리도트. 너무 이쁩니다. 안에서 자구도 이렇게 이쁘게 달아주고 있고요. 하나씩 더 내주는 것 같아서 기특한 아이, 페리도트. 페리도트는 똑같은 아이 제가 잘안 키우는데, 페리도트를 어떻게 하다가 제가 또 만난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또 하나를 집어오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아이예요. 너무 이뻐서. 이 아이는 아리엘입니다. 아, 아리엘 완전 꽃처럼 됐죠? 근데 이 아이가 추웠나 봐요. 약간 물기를 좀 머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화분은 좀 젖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놔두면 여기에서 좀 통통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이쁩니다. 이제 물 먹고 얘네들이 이제 화를 내면 안 돼. 화만 안 내면 됩니다. 얘가 물을 먹었다고, 물찬 입장을 보여주거나, 그렇게만 안 한다 그러면 참으로 이쁜 아이죠. 얘는 패치 핑크인데요. 아유, 이쁩니다. 색깔 물을 이렇게 잘 들어주고 있고요. 얘는 조금 추위에 강한 것 같아요. 이런 날씨를 춥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장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얼굴이죠. 약간, 살짝, 추워서 그을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이뻐요. 이런 거는 금방금방 없어질 겁니다. 에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건강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진짜 이뻐진 아이가 요아입니다.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 이뻐졌죠? 지금 얘를 어떻게 건드리지를 못하는데, 여기 보세요. 얘가 탱보입니다, 탱보. 아, 여기 좀탄 얼굴이 보이고. 아,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꺼내야 되는데. 꺼내야. 이 잘못 건드리면 앞으로 하나가 쏟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요렇게. 요렇게 이쁘게 꽃처럼. 정말 변했어요. 얘는 바깥에 두어야만 되는데. 아, 얘는 될수 있으면 밖에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될것 같아요. 요렇게 이쁘게 자리 잡힙니다. 너무 이쁘죠? 탱고는 지금 너무 산만한 아이라서, 이렇게 좀더 다져진 모습을 되려 그러면 얘는 무조건 나가야 되겠네요. 얘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보내는 걸안 했어요. 이게 너무 가지를 여기저기 뻗치고 있어가지고 자리 차지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놔두고 손도 대지 않았는데, 아, 요번에 나갔다니까 너무 이뻐졌어요. 너무 이쁘다. 탱고, 너는 꼭 나가자. 명절을 새고 와서. 아니, 명절 새기 전에도 며칠이 있네요. 왔다 갔다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다른 아이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해야 되겠네요. 아이고, 요 아이도 나갔으면 정말 이뻤을 텐데. 제가 여기 있는 아이를 한번 찍어 볼게요. 요렇게 단단한 모습. 그러니까 밖에만 나가면 얘네들이 입장이 단단해요. 나간 아이와 나가지 못한 아이의 차이점은 많습니다. 많이 나요. 특히 요거 한번 보실래요? 아, 얘를 들고 싶은데, 이게 잘못 들면 안 되거든요. 입장 간섭이 많아서, 아, 이게 안 되는데. 네, 들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홍옥인데요. 아, 홍옥 너무 이뻐졌습니다. 네, 나가기 전에는 그랬는데, 아, 요거를, 목대가 지금 너무 길어요, 사실. 얘 혼자서 서 있기가 안 돼요. 이 중간에 요 정도만, 목대가 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너무 긴데. 잘라서 밑으로 내릴까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이시나요? 여기 밑에 아가들을 조롱조롱 너무 이쁘게 달려 있어요. 이 목대를요, 그냥 가만히 놔두니까 이렇게 자구가 많이 달리는 것 같아요. 튼튼하게.
오래된 목대 밑에서 얘네들은 자고가 열려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낮은 목대에서 있는 아이들보다는 좀더 있었던 아이들이 이렇게 목대를 자고를 내주는 것 같아서 그냥 놔둘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하엽도 져가면서 무슨 열매처럼 이렇게 자라주고 있어요. 여기는 만세를 불러야지만 제가 찍을 수 있는 공간이라 이렇게밖에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아유, 너무 이쁘게 이렇게 있죠. 여기에도 이렇게 잘 찍히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화면을 볼수 있는 게 아니라서 모르겠다. 대충 이렇게 한번 찍어봅니다. 다른 곳에 한번 볼게요. 아, 이거 보세요. 바깥에 있는 햇볕, 위에 햇볕이랑 이렇게 보여서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늘져야 되는데, 제 그늘에 이렇게 이쁜 색으로 있어요. 너무 이쁘죠? 아, 어쩜 이렇게 이쁠까요?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렇게 못 잡아? 초점을 못 잡네. 아,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제가 이 못에 홀딱 빠져가지고 원래 이 색깔로 물들여야 되거든요. 아, 지금 저쪽에 있는 초록은 너무 어린 겁니다. 아, 이뻐라. 세상에 어떻게 식물이 이런 얼굴이 날까요? 아, 이게 매직젠 골드가 저한테 한 포트가 더 있으면 이거 엄마한테 갖다 주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다 이러는데, 엄마가 케어를 잘못할까봐 다육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너무 따뜻한 곳에 놔두면 얘는 진짜 안 이쁘잖아요. 안 이쁘게 자라는 게이 매직젠 골드랑 레티지아 종류인데, 아,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되지? 이렇게 찍을까? 이렇게? 저 어디에다 놔두고 찍어야지 제대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쁘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찍을까요? 아, 진짜 숨 넘어가게 이쁘네요. 완전 꽃이죠? 얘를 어떻게 식물이라 하겠어요? 꽃이, 꽃다발인데? 여기 있는 아이는 색깔은 이쁜데 단수가 너무 적어요. 단수를 많이 내주어야 합니다. 아, 너무나 이쁜. 아, 진짜 눈길이 안갈 수가 없다. 얘는 매직젠 골드입니다. 아, 제가 지금 이렇게 찍으면서 놀 때가 아닌데. 들여놓으면서 너무 이뻐서 찍어봅니다. 러블리 로즈 한번 볼까요? 러블리 로즈가 이렇게 색깔이 무리들입니다. 너무 이쁘죠? 안에 있을 때는 이런 모습을 전혀 안 보여주는데, 바깥에만 나가면 얘가 이러죠. 이 아이는 밖에서만 튼튼하게 자라는 아이 같아요. 안에서는, 이렇게 안 보일까요? 어디를 초점을 두는 거야, 얘가? 초점을 잘 잡아야 되는데, 너무 이쁩니다. 통통하니, 요것 되게 이쁘다. 아, 이쁘죠? 러블리 로즈였습니다. 짧게 짧게 갈게요. 클라파타도 한동안 목 말라서 많이 그랬는데, 물을 천천히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붉은 빛도 좀 들어오고, 건강해져라. 여기에 자구들도 많이 뿜뿜하고 있네요. 클라바타 그때 보여드렸던 작은 사진 있잖아요. 그 클라바타랑 멕시코 클라바타랑 좀 다른 종자래요. 다른 종이라고 구독자님 분 중에서 한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어쨌든 얘도 물들면 빨갛게 이뻐집니다. 얘는 누다예요. 얘 누다 3,000원짜리 어린아이로 4구 3개짜리를 데리고 왔는데요. 요렇게 뽀글뽀글뽀글하게 올라와서 이만큼이나 커주었습니다. 누다는 어릴 때 저기 깍지가 많이 낍니다. 근데 어느 순간 깍지 끼는 그 부위를 살짝 넘기면요, 좀 나이 들고 하면 깍지가 안 먹더라고요. 처음에는 차라리 한 1년 정도는 얘는 깍지가 끼지 않아도 약을 미리미리 뿌려주고 대처하는 방법도 괜찮겠다 할 만큼의 깍지가 좋아한다더라고요.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얘는 그렇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키우지 못했으나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뒤로는 제가 약을 해주지 않는데 깍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쁘게 자라고 있는 누다입니다. 아우, 바깥 생활 좋지, 누다야. 너무 잘 크는데? 아, 얘는 덴트라잼인데요. 덴트라잼 맞죠? 너무 이쁩니다. 아직도 이 날씨가 많이 춥진 않나 봐요. 초록초록하니 혼자서 크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초록색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얘는 초록색이 아주 그냥 클라바타하고 초록초록하네요. 아이고, 봄 돼서 나가면 이 아이 정말 이쁘겠다 싶습니다. 자구를 이쪽에다가 좀 달아줘야 된다, 얘야. 너무 한쪽으로만 달면은 일자인데, 어쨌든 꽃다발 같은
아우, 덴트라 잼입니다. 너무 이쁘다. 여기까지 다른 것도 하나가 더 있는데요. 다른 데로 지금 진열하다가 지금 이렇게 찍는데, 다음에 찍는 영상은 내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빨리 여기 정리하고 저녁해야 돼요. 늦었습니다. 이제는 내일 다시 동영상을 연결하도록 할게요.